야 김두식! 아니 왜 보자마자 소리를 질러? 너 내가 지구환경 생각해서 분리수거 똑바로 하라고 했냐 안 했냐? 아 이따가 하려고 했거든. 이따가는 무슨 장난해? 너 그 박스는 또 뭐야? 끼고만 있어도 잘생겨지는 반지? 웃기고 앉았네. 아 뭐? 도대체 이런 건 어디서 사냐? 문방구에서 샀다. 왜? 아이고 낚였네 낚였어. 끼고만 있어도 잘생겨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? 어. 아이고 이 덜 떨어진 동생아,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너가 어떻게 잘생겨져?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말이야, 어? 이런 광고 문구를 곧대로 보면 안 돼. 아니 보여주는 대로 봐야지 뭘 그럼 어떻게 보는데. 잘 들어, 광고를 볼 때는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해. 뭔 네 가지? 첫 번째 거짓말을 하진 않았는지, 두 번째 부풀려 말하진 않았는지, 세 번째 상품을 잘 설명했는지, 네 번째 충동적으로 사도록 유도하지는 않았는지, 1+1이나 대량 구매 시 하나 더 준다 막 이런 거 말이야. 아니 여기 봐봐, 끼기만 해도 100% 잘생겨집니다. 이유는 없습니다. 믿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어요. 지금 안 사면 당신만 손해. 키키키. 나만 손해라는데 안 사고 싶겠냐고. 네가 말하면서도 이상한 거 못 느끼겠냐? 너는 광고 볼 때 확인해야 하는 네 가지 중 하나도 확인 안 한 거야. 그리고 그 반지 뭘로 만들어진 거냐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에라이, 그럼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하고 사냐? 인증마크 이런 거 확인 안 함? 그런 것도 있어? KC 인증마크, CCM 인증마크 이런 거 말이야. 제품 품목별로 필요한 인증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마크도 확인 안 한 거야? 아 몰라 몰라, 이거 끼면 잘생겨진댔어. 쯧쯧쯧이다. 어? 근데 누나 손가락에 그거 뭐야? 어? 짝사랑 이루어지는 반지. 잠깐만, 내가 산 반지랑 똑같네. 야 너 그 상자 뜯어봐. 휴. 맞잖아, 이거 똑같은 거잖아. 잘생겨지는 반지. 나는 잘생겨지는 반지가 아니라 끼고 있으면 짝사랑 이루어지는 반지인데. 장난해? 내 거나 그거나 뭐가 달라? 아 엄연히 다르지. 아 뭐야, 그럼 너랑 나랑 같은 반지 산 거야? 에이 뭐야, 누나 얼마 있었어? 나 10,000원. 나는 5,000원 샀는데 바보. 아 이런. 얘들아 엄마 왔다. 어 엄마 오셨나보다, 나가보자. 엄마 오셨어요. 그래 근데 그 반지는 뭐니? 끼고만 있어도 잘생겨지는 반지예요. 두순이 너는 끼고만 있어도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반지예요. 왜 또 그래? 왜 또 광고에 낚인 거야? 아니에요, 진짜 잘생겨진다고 했어요. 두순이 넌 엄마가 저번에 광고 볼 때 확인해야 하는 것들 네 가지까지 알려줬잖아. 아 알고 있었는데 너무 저를 현혹하는 광고라 저도 모르게 그만. 너희 이번 달 용돈 또 다 썼지? 아 저 500원 남았어요. 이제 용돈 모자라도 더 주는 거 없어? 아 엄마, 물건을 살 때는 말이야 충동적으로 막 사면 안 돼. 저렴하고 품질 좋은 물건을 예산 안에서 사야지. 생각 없이 무턱대고 사니까 어? 맨날 용돈이 모자란 거 아니야? 그게 아니라 안 사면 저만 바보 될 것처럼 광고를 해서.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. 스스로 기준을 갖고 현명하게 판단해서 어? 계획적으로 소비를 해야지. 아휴 엄마 봐, 장 보러 가기 전에 살 것들 미리 적어놓고 가니 충동 구매를 안 하잖아. 띠디디디디 치크 두둑. 여보 얘들아 나왔어. 내가 어떤 걸 사온 줄 알아? 아빠 오셨어요. 여보 왔어요. 내가 오다 보니까 짜잔, 길거리에서 이런 걸 팔더라고. 하하하. 애들은 애들이라서 아직 몰라서 그런다고 쳐. 당신은 나이 먹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? 끼기만 해도 머리가 자라나는 반지가 뭐야?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? 엄마 아빠 반지 보니까 한 방에 이해됐어요. 끼기만 해도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터무니없는 소리였군요. 맞아, 아빠의 희망을 자극하는 허위 광고였던 거야. 그렇다면 내 반지 역시 마찬가지겠네.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? 나이 먹고 왜 또 그래 왜? 애들은 내가 앞으로 가르치면 되지만 당신까지 가르쳐야겠어. 그 반지 끼면 정말 머리가 자라날 것 같아. 왜 그래, 내 희망을 꺾지 마. 안 되겠다, 우리 가족들 앞으로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엄마가 좀 알려줘야겠어. 잠시 후. 소비 단계는 5가지가 있어. 쉽게 설명해줄게. 두식이 저번에 뭐 필요하다고 했더라? 아 저 필통이 다 뜯어져서 새로 사야 돼요. 그래, 필요한 물건을 선택하는 것이 1단계야 두식이한텐 필통이 되겠지? 2단계는 어느 가게에서 살지 결정하는 거야. 어 저 학교랑 문방구랑 마트랑 비교하느라 아직 못 샀어요. 이럴 때는 엄청 꼼꼼하게 따져요. 그래 잘했어. 비교해보니 어땠어? 큰마트가 좀 더 저렴한데 버스비 추가하면 오히려 더 비싸져서 문방구에서 사려고요. 그래 2단계는 문방구로 정했어. 그 다음 3단계는 어떤 물건으로 고를지 결정하는 거야. 필통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?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고르는 거야. 몇 개 봐놓은 게 있긴 한데. 그래 그렇게 봐놓은 것 중 하나를 고르는 거야.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? 계산하면 되지 뭘 어떻게 해. 4단계, 용돈 범위 안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인지 확인하는 거야. 엄마 제 용돈 범위 내에서는 살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. 두시가 무슨 소리야? 너는 지금 내 또래에 딱 맞게 용돈을 받고 있는 거야. 세상에는 얼마나 사고 싶고 갖고 싶은 물건이 많은데요. 두시기 너 저번에도 미니카 갖고 싶다고 노래 불러서 사줬더니 하루 이틀 가지고 놀다가 바로 방치했지? 이런 게 바로 낭비야 낭비. 아 그건 됐고 마지막 단계가 있어. 뭐가 또 있어? 마지막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나 확인해야지. 아하, 미리 하자 확인을 해야 교환 환불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. 아 맞아요, 저 인터넷 쇼핑몰에서 모자 사서 쓰고 다녔는데 머리에 피가 안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제가 주문한 엑스라지 사이즈가 아니고 미디움 사이즈였어요. 이건 하자는 아니지만 미리 확인했으면 교환 가능했는데. 웃기시네, 엑스라지 썼어도 머리에 피 안 통했을 것 같은데. 너 뭐라고 했냐, 죽는다. 엄마 얘
갖다 버려요. 제 소원이에요. 왜 또 그래 왜? 방금 엄마가 말한 계획적 소비 단계 다시 말해봐. 저요? 그래, 뜨시기 너. 엄마, 그걸 바로 다 외우면 제가 공부 1등이겠죠. 저는 알아요.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선택하고 어느 가게에서 살지 결정하고 어떤 물건을 고를지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그 물건이 내 용돈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파악한 후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면 되죠. 참, 우리 뚜순이는 암기력이 좋아. 누구 닮았나 볼수록 신기하단 말이야. 암튼 앞으로는 물건 구입할 때 합리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다 따져보고 구매해. 허위 광고,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명한 소비자가 돼야지. 네. 네. 아휴, 특히나 여보, 좀 나이 먹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반지에 낚이지 마. 나이값 좀 해. 창피해 죽겠어 아주. 알았어. 머리카락 없어도 내 눈엔 제일 잘생겼으니까 걱정하지 마. 아이고 내 사랑, 나도 내 눈에는 당신이 제일 예뻐. 아이고 알았어, 절대 사지 마. 이제 알았지? 알았어, 앞으로 현명한 소비자가 될게. 엄마, 저도 절대 이런 상술 따위 반지에 낚이지 않을게요. 저도 절대로 바보같이 이런 거 낚이지 않을게요. 내가 미쳤지 미쳤어, 이런 광고에 낚이다니. 오래 사는 반지. 난 바보야 바보. 컷!